정국님의 황금발, 시아미의 조카냥. 진짜. 와, 역시 그러네요. 그죠? 장난 아니야. 잘 된 거예요? 네, 완전 찰지를 지금. 이거 이제 숙성시키면 돼요. 숙성시키면 와, 완전 쫀득쫀득. 냉장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이요? 네, 2시간. 그럼 이제 짜장 소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고기 먼저 한번 볶아주실래요? 고기 좀. 고기만 볶으면 돼요? 네. 오. 감자 먼저. 네. 아니 보니까 이거 막 이렇게 하던데. 이거 불 활활 하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 이거 봐 요리사 같아.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해보세요. 이렇게? 네네네. 어, 그렇지. 어, 좋아, 좋아. 어, 좋아요. 어, 아이고, 다 떨어지는데? 이거 안에 힘으로 하는 거예요, 힘으로. 잘하시네. 근데 떨어진 게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지금? 괜찮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미리 볶아놨어요. 간단하게 하려고. 아, 그래요? 네, 춘장 볶아놔가지고. 아니면 그냥 시키면은 금방금방 와서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는데. 네. 요것쯤 조금 이렇게 진흙이고 기름 좀 내고 계신데요? 저 전분물 좀 만들어 올게요. 와, 짜장면 냄새 난다, 이제. 와. 아우. 우유 부을게요. 지금? 네. 어, 우유 넣는 거예요? 우유 왜? 네. 우유 맥스푼. 그런 거 없이? 없어요. 그냥. 넣어. 졸이면 되니까. 자작하게. 오케이. 네. 이거 우유 조금 더 넣으라고요? 이거. 우유를 더 넣어요? 이거 전분물이거든요. 농도 좀 이리모! 해주고 계세요? 네. 저 금방 갈게요. 그렇게. 네. 아니 이 정도면 내가 만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맞아 이동국 씨가 만든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아 짱! 아 우유를 적당하게 잘 넣으라는 거는 이게 뭐 몇 스푼 레시피도 없이 그냥 잘 넣으라고. 적당하게가 좀 어렵긴 하네요. 요리 못하는 사람들 적당이라는 걸 힘들어하더라고. 시아나 어느 정도 넣어야 돼 물? 아 우유. 지금 어느 정도 어? 1초만 더. 아? 1초만. 1초? 저 잘 맞추실 수 있을까? 그만. 잘못되면 시안이 너가 잘못하는 거다. 딱 봐도 맛있을 것 같은데. 아, 진짜? 와, 색깔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는 어떻게 넣는다 그랬지? 깨끗? 농도 좀 잘 맞춰서. 농도를 조절하라 그랬는데 농도가 어떤 농도인지 아빠는 알아야지. 농도를 조절하라 그랬어, 농도. 자, 이거 몇 스푼? 아, 조금씩 넣어야 되는데. 두 스푼? 두? 네. 둘? 두 스푼. 왜 두 스푼? 다섯 스푼. 다섯 스푼? 왜요? 아니, 몰라, 아빠도. 나이 드신 분이 어린 아들한테 자꾸 물어보는 게 이상해. 그쵸. 8년 살았는데. 자꾸. 한 세 번 정도 적당할 것 같다. 다섯. 세 번. 여섯 번의 가운데. 어, 몇 번? 여섯 번의 가운데니까 세 번. 아, 세 번, 오케이. 여섯 가운데? 세 번. 오케이. 이래서 이랬구나. 아, 이게. 아, 뭔가. 불안한데? 표정도 불안해. 좀 약간 좀 끈적끈적해진다, 이제 이거 넣으니까. 끈적. 오늘은 난 끓어야지 이제 확실한 농도가 나오고. 아, 이거 똑같은데? 전분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잖아. 맛있겠지? 우와! 끈적끈적 더요. 더 넣어? 두 스푼 더. 아, 또! 뭐야? 전 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물이라고. 수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럼 다섯 스푼인데. 오, 어떡해. 잠깐만. 근데 이모가 이거 다 하라고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이모가 이거 다 하라고 그런 거 아닐까요? 다 넣나요? 오, 설마. 너무 좀 저건데? 너무 뻑뻑한데? 그러면 이모 한 숟갈만 더? 뭘 한 숟갈을 다 넣을까? 그래요. 저 그만하려고 했어. 오케이. 그만하려고 그랬어? 오! 어떡해. 다 넣었구나. 왜 이렇게 많이 넣어요? 아니 지금 똑같다니까? 진짜 똑같네. 아 저거는 벽지 붙인데. 어떡해. 벽지. 너무 뻑뻑하다.
와, 맛있겠다. 야, 떡 같아. 전부를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 진짜. 너무 달라붙어. 괜찮아요. 희연아. 네? 너 유리 이모 오면 네. 이거 아빠가 이렇게 넣었다 그러지, 너가 넣었다고 그러지, 알았지? 너가 이거 다 넣었다고? 응? 이런 꿍꿍이가. 저 그냥 찬스 할까요? 네, 저 찬스 올라와서 할게요. 아, 저걸 다 넣는 게 아니었어. 아. 짜장면 소스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여기 놔두고 집에 가도 되나요? 유리 씨한테 혼날 것 같은데, 나 지금 놔두고 그냥 먼저 집에 가 있을게. 애들 좀 집까지. 저거 어떡하니? 근데 이 집 너무 뻑뻑해졌어요. 뻑뻑해졌다고? 네. 에이, 설마. 진짜, 하나만 봐. 진짜? 아니, 지금 한 통을 다 넣었다니까요. 뭐를? 뭘? 유리. 정말? 정말 그거 다 넣었다고? 어, 사고 쳤다, 사고. 정말. 어떻게 되는 게? 설마 누가? 설마 누가? 응? 짜장전 만들기로 했잖아. 짜장전 만들기로 했잖아. 짜장전 새로운 요리를 만드셨더라고요. 짜장전 안 먹어봤죠. 기름에 지지면 전 될 것 같아요. 네, 맛있으면 전분이 많이 들어서. 짜장전 한번 주셔보세요. 이거 새 거 새 거. 이거 뭐야? 새 거 새 거. 짜장전이라니까? 네? 새 거라니까? 새 거 새 거. 피아니가 다 넣으라 그래가지고 피아니가 다 넣으라 그래가지고 선우 사태 이거 진짜 시안이 될 수 있겠다. 아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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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안이 그런가? 괜찮아 시안아 제가 이걸 좀 제가 살려놓을게요. 네. 일단 면을 빨리 뽑죠. 와 저거 어떻게 다시 살리냐. 그래달라 그런 줄 알고 이거 어떡하지? 저거 살려내면 정말 인정. 이걸 좀 덜어내서 근데 이것 때문에 완전 또 새로운 맛이 나온 거예요. 짜장 떡이 됐으니까 우유를 좀 더 많이 넣어가지고 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유를 엄청 많이 부었어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굴소스. 아, 이제 간 맞죠. 어우. 아, 나오고 있어. 아, 이쪽은 또 면 작업에 들어갔네요. 아, 줘. 이게 뭐라고 시안이 진짜. 왠지 둘만 있으면 불안해 죽겠네요. 어? 기계 망쳤다. 아빠가 해주면 안 돼요? 어떡해. 좋아요, 잡을게요. 쉬운 거만 하려고 그러냐? 아빠가 그 다음에 잘 어려운 게 있어요. 아빠 너무하네. 아빠가 힘든 거예요. 그치야. 이야, 이게 뭐라고 시안이 진짜. 맛있어, 맛있어. 대단하다. 살렸어, 살렸어, 살렸어. 유리 살렸어. 박수 한번 주세요. 아, 유리. 살렸어, 살렸어. 고소해진 거예요. 어, 살렸어, 살렸어. 그래도 그게 더 잘 됐어요. 더 고소해요. 우리도 물론 면 다 뽑았는데. 일단 뭐? 진짜? 네. 와. 되게 쫄깃할 것 같아요. 면이 붙으면 안 되니까 면 하나씩 하나씩 봐봐.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네, 하나씩 하나씩. 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서. 와, 한 가닥씩 넣어? 붙을까봐. 꼼꼼해. 아, 왜? 아이고, 답답해. 그렇지. 한 개씩. 하나씩. 그렇지. 여기요? 붙여놔, 이거. 왠지 뭐 개그 프로 꽁트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응. 그렇지. 하나씩 하나씩 아빠한테 줘봐. 저런 사이에 저 안에 있는 게 붙는데 섞어주는 게. 익는 속도가 너무 다른데. 그럼.